당신은 저 그림으로 우리 막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었지요.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림이 왔을 때 우린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길임을 알았죠. 당신이 어린 소년이던 시절에 싱클레어,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년 하나가 이마에 표를 지니고 있어. 걔는 내 친구가 될 거야. 그게 당신이었죠. 당신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이게 첫 만남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첫 만남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데는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의 환경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고 있어요. 에바 부인은.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락사스의 그림을 보기만 해도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했구나. 이걸 바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이 소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소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소설의 어떤 신비로운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어머니, 길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는 공기처럼 가볍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태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렵죠. 당신도 알죠. 새는 알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쓴다는 걸. 돌이켜 물어보세요. 길이 그토록 어려웠던가? 오직 어렵기만 했던가?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로 오는 길, 당신이 데미안에게 오는 길, 당신이 아프락사스를 이해해서 진정한 무의식의 세계로 다가가는 길, 당신의 그림자를 향해서 다가가고 당신의 에고가 셀프로 가는 길이 어려웠다는 거죠. 예. 이게 쉽다면 소설이 안 되겠죠. 이게 쉽다면 이런 명작이 나올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싱클레어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살할 뻔한 친구를 구해주기도 해요. 예. 그런 사람이 돼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정말 어린 새 같은, 그것도 다친 어린 새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이제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구해줄 수도 있는 그런 용감한 존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힘들었어도 제대로 온 거죠. 예. 에고에서 셀프로 제대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 부인은 그걸 아는 거죠.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니? 생각해봐.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쉬운 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쉽게 가는 모든 길들은,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그 보람을 느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게 걸어온 길은 나에게 더 깊은 복잡한 행복의 표정을 보여주죠. 데미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싱클레어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데미안은 이제 처음에는 개인의 그림자, 싱클레어 개인의 어떤 그 고통, 트라우마 이런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독일. 그러니까 얼마나 전운이 감돌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회가 불안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에고만을 중시하고 셀프를 잃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러다가 전쟁이 나겠구나. 이러다가 문명이 파괴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싱클레어는 아직 개인의 무의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미안은 인류의 무의식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융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무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또는 공동체마다 집단의 무의식이 있고 인류 전체의 무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예, 인디언에게도 있고 모든 문화권에서 보여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 세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예, 신데렐라 이야기 한국에서 비슷한 게 있죠. 콩쥐팥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의 전설이나 신화, 민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서로 약간의 디테일만 다르게 해서 신화나 민담이 존재해요. 예.
거기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의 마음의 생김새는 도대체 어떤가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특히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온 이야기들 속에서 찾으려고 한 거죠. 신화학자들도 그렇고 융심리학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데미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인류의 무의식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는 서로 욕심만 차리고 자기 자신만, 자신의 이익만 차리고 끊임없이 에고만 중시하다가는 결국 인류는 파멸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데미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 그러니까 세계를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반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나눠서 비정상적인 것을 차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것도, 그리고 억압받는 것도, 차별받는 것도 다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락사스는 더 깊고 더 커다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미안은 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배라는 것이 단지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도 저는 대면인 것 같거든요. 어떤 위대한 존재와의 대면. 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악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 따위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각한 흉악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굴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살인을 저질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악에 공존하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궁지에 몰면, 그 사람을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림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림자가 어떨 때 방아쇠가 당겨지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지? 왜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보고 나의 그림자와 컴플렉스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무의식의 어둠까지도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림자를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컴플렉스와 그림자 이런 거 생각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 더 그림자와 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그림자와 춤을 출 수도 있다고. 그림자와 춤을 춘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에요.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들. 베토벤은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컸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 심한 학대를 받았거든요. 5살짜리 애를 방에 가둬놓고 너 바이올린 이 곡 외워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가둬놓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베토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곡들을 쓰잖아요. 월광소나타 이런 작품들을 들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림자와 대면했을 때 마침내 그림자로부터 승리해서, 그림자를 마침내 내 친구로 만들어서 그림자와 춤까지 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베토벤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그림자 문제를 그냥 컴플렉스야, 그림자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조차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이제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같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데미안이 전쟁 중에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싱클레어는 그 수많은 고민 끝에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나의 그림자와 대면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아프락사스를 만날 수 없다면 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심리학에서 홀니스라는 경험, 그 단어가 있는데요. 전체성.
예, 전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진 상태. 그러니까 나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 끌어안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전체성과 만날 수 있고 전체성과 만나는 것이 개성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싱클레어가 전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고분고분하게 소시민적으로 세상에 살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데미안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데미안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데미안을 거의 완전히 이해했다 싶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데미안은 소령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우연히 같은 병동에 눕게 됐어요. 물론 전쟁터에서. 그래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모두 다 다쳤는데 데미안이 훨씬 심하게 다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미안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머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내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데미안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싱클레어를 걱정한 거죠. 싱클레어를 걱정하면서 나는 지금 육신은 가지만 내가 지금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네 안에서 이미 살고 있으니까.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또 하나의 자기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영혼이 합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도 슬픈데요. 붕대를 감는 과정은 아팠다. 그 후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나는 검은 거울 위로 그냥 몸을 숙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그가 누구예요? 데미안인 거죠.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데미안이 너무 그립고 데미안의 길 안내가 너무나 필요할 때, 내가 너무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나서 누군가의 간절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 데미안을 부르고 싶잖아요. 데미안을 부르고 싶을 때 이제 거울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데미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영웅의 마지막 변신은 원래 스승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요. 스승한테 막 정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배워도 계속 스승한테 붙어 있으면 독립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그래서 데미안과 어떤 방식으로든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병상 위에서 다시 만난 이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없더라도 네 안에서 나를 찾아. 우리가 완전히 헤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싱클레어 바로 네가 데미안이니까. 여러분 안에 데미안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지,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크고 깊고 지혜롭고 강인한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을 다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데미안과 함께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길,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